수당 체계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익혀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수당 체계를 몰라도 수당 들어오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는데요. 그래도 여행을 떠나면서 지도 한 장 들고 가는 거하고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은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도를 들고 가면 아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구나, 남은 여정이 얼만큼 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듯이 내가 이 수당 체계를 잘 알고 있으면은 아 지금 내가 어디쯤으로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보통은 저희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지금 이 스타마스터나 로얄마스터들이 한 달에 뭐 2억을 번다, 아니 연봉으로 2억을 번다, 3억을 번다, 4억을 번다, 5억을 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을까, 그것이 까마득하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야 될 1단계 목표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버는 정도일 겁니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버는 선까지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종 목적지까지 간다, 연봉 3억, 4억, 5억까지 간다고 하면은 거의 절반쯤 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더하기 빼기식으로 산수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천만 원 번다 그러면 2천만 원을 와야 절반을 온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을 해보면은 100만 원, 200만 원 버는데 들어가는 노력이나 100만 원, 200만 원을 벌다가 2천만 원, 4천만 원을 벌기까지 올라가는 노력이 비슷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목표로 하시고 가시면 되냐면은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것 정도를 목표로 하시라 하는 겁니다. 이제는 100만 원, 200만 원만 벌리면은 절대로 그만둘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만둘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은 3개월, 6개월 지나면은 200, 300으로 올라가고, 월급쟁이는 100만 원, 200만 원 벌다가 1년이 지나도 꽃배기로 안 올려주는데, 보통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1년에 거의 2배, 3배 정도 수당이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배씩, 2배씩, 2배씩만 올라간다고 해도 엄청난 속도로 올라간다 하는 거예요. 자, 100만 원, 200만 원 되고 200이 400 되고 400이 800 되고 800이 1600 되고 1600이 3200이 되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몇 번만 꽃배기로 가면은 이게 엄청난 속도로 가는 거. 이것이 승수의 법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애터미 사업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도쌤의 법칙이 아니고 승수의 법칙, 곱셈의 법칙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머리는 항상 더하기 빼기로 가감의 법칙으로만 움직이지 승수의 법칙으로 잘 움직이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성공을 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놀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제일 먼저 놀라요. 우리 박정수 로얄 마스터도 천만 원 벌 때까지는 자기가 한 것 같더래요. 자기가 한 것 같더래요. 왜? 자기도 천만 원은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책장사 하면서도 200, 400을 벌었으니까 그때 20% 주는 것 가지고도 200, 400 벌었으면 이거는 50%, 60%를 받으면 같은 양을 팔아도 내가 천만 원은 벌겠다 이 계산을 하고 덤벼들었기 때문에 천만 원 버는 것까지는 자기가 노력한 대가를 받은 것 같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2천을 가고 3천을 가니까 3천 갔을 때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돈 들어오는 게 무서워요 그러고. 왜? 통장을 넣으니까 지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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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가지고 지지직 지지직 해서,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얼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오랜만에 가서 찍어보니까 막 돈이 엄청나게 찍혀 나오는 거야. 그럼 하루에 100만 원씩이 찍혀 나와서 한 달에 3천만 원 소득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게 스스로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믿어지고.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도 사업자로 제가 뛰었을 때 정말 수당이 들어오는데 그 수당이 내 돈 같지가 않아요. 회사에서 꼭 잘못 넣은 것 같아. 이야, 이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놀라운 수당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중요한 것이
판매사 가는 것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매사를 어떻게 갈 건지, 내가 판매사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까지만 하시면은 최고 직급까지도 가실 수가 있어요. 판매사를 못 가면은 못 가요. 자, 여러분이 판매사를 가면은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판매사 갈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다이아몬드는 밀려서 가는 거지 자기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 무너져요. 막 사람 넣어놓고 막 거기다 팔아주고 카드 긁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가는 사람 자기 능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 달은 어떻게 돼요? 꽝이에요, 꽝.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게 소비자가 소비자를 소개하고 소비자가 소비자를 소개하는데 저 지난달에 썼던 사람이 떨어지고 나니까 치약은 또 사요 안 사요? 사지요. 샴푸 사지요. 그 다음에 화장품 사지요. 해모임 사지요. 이렇게 해서 대놓고 먹는 사람들, 대놓고 쓰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면 거기에 또 플러스가 되고 기존 회원이 먹고 또 플러스가 되고 기존 회원이 먹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꾸준하게 내가 가만 놔둬도 판매사 정도는 유지가 된다. 판매사만 꾸준하게 유지할 정도가 되면 200만 원까지는 무조건 나온다. 그런데 판매사가 이제 고참이 되면은 판매사 밑에 판매사가 한 명, 두 명 나올 수가 있죠. 그 정도가 되면 한 400만 원 정도까지 됩니다. 판매사가. 그러니까 판매사만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유지할 정도가 되면은 웬만한 데 가서 월급쟁이 하는 정도는 충분하게 되는데 출근 시간 안 따지지요. 퇴근 시간 안 따지지요. 상사가 스트레스 안 주죠. 정말 자유스럽게 내가 일을 하면서 200에서 400을 버는 판매사만 된다고 하면은 완전히 사회적으로는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월급쟁이 200에서 400 받는 것은 5년 10년 지나도 거의 비슷하게 받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5년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5년 10년 안 지나봤으니까 모른다고요. 예. 그러면은 그 200, 400 받는 사람들이 2000, 4000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내가 단돈 여기서 50만 원만 벌더라도 다른 데 가서 500만 원 버는 가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단돈 50만 원만 벌어도 그게 어디예요? 그렇죠? 한 집안에 50만 원이 더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도 하나 바뀌어요. 매달 50만 원어치씩 옷을 사봐요. 그 집 식구들 다 멋쟁이 돼요. 그렇죠? 50만 원어치씩 반찬을 더 사봐요. 그 집은요 최고급 친환경 농산물로 아주 최고급 식단을 꾸밀 수가 있어요. 50만 원씩만 더 벌면은요 중고차인데 사서 차를 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비 오는 날 시내버스 탄다고 쪼르륵 쫓아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짐까지 들고 있고 삐딱구도 신고 가다가 어디에 가서 또 콱 박히기라도 해봐요. 그런 거 하지 않고 내가 50만 원만 더 들어오면은요 차 하나 사가지고 우아하게 폼 잡고 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돈 50만 원만 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괜찮은 일이 된다 이거예요. 왜? 내가 투자한 거 없죠? 그 다음에 투자한 거 없으니까 손해날 일 없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주부들 중에서는요 30만 원 50만 원만 벌어도요 재밌어 가지고 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 몇 사람만 있다 보면은 내가 200, 400 버는 것은 얼마든지 벌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30만 원 50만 원 벌면은 거기서 끝나느냐? 야 이거 재밌다, 나도 판매사라는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눈 부라리고 잠도 안 자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또 생겨요. 가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소소한데 재미를 붙이는 사람들이 몇 사람씩만 생기면 같이 팀을 짜가지고 이렇게 으쌰으쌰 하고 다니면요 이것처럼 또 재미난 사업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한테 피해주는 거 아니죠. 내가 투자하는 거 없으니까 안 되고 망해봐야 적자 나는 거 없지요. 그런데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노후대책을 있을 수도 있고 자녀들 결혼 자금이 나올 수도 있고 내 주택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혹시 큰 성공도 가능한 그 일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한번 해볼 만하다 하는 겁니다. 안 되면 말고 하다가. 그렇죠? 손해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니 치약 싸게 쓰고 주변에다 치약 싸게 쓰라고 한 얘기밖에 없고 샴푸 좋은 거 쓰고 그 다음에 주변에다 좋은 거 써보라고 하고 내가 화장품 싸게 쓰고 주변에다 싸고 좋으니까 써보라고 한 얘기 외에 내가 손해난 거 뭐 있냐 이거예요. 손해날 게 없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데 월급쟁이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여기서는 제가 보니까 몇 사람 안 나와. 이미 다 텄어. 왜? 20대 30대 초반도 지금 취직이 안 돼가지고 난리들이고 대학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지금 취직이 안 돼가지고 난리들인데 2라운드 뛰어봐야 답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내가 뭔가 사업을 차려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죽겠다고 그래요. 어느 골목에 가지고 무슨 사업 한번 해볼까 무슨 장사 한번 해볼까 하고 한번 들여다보면은 예를 들어서 식당 먹을 거 하면은 뭐 밥은 안 굶는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도 않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식당 가서 보면은요, 식당 한 개, 두 개만 있어도 될 골목에 가서 다섯 개, 열 개씩 있어가지고 팔이 날리고 있는 식당도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옷 장사? 아이고, 만만치 않습니다. 뭘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미장원도 어디 한번 해보겠다고 미용사 자격증까지 땄는데 이놈의 미용사 자격증을 따고 나니까 그때부터 골목마다 미용실이 그렇게 많이 보이더라고. 뭘 하려고 하면 안 보이던 것이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것이 지금 세상의 실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본을 투자하고 뭘 투자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정말 겁이 나서 못할 일이고 지금은 그거 해가지고 되는 세상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월급쟁이로 가든지 아니면은 사업을 하든지 돈 버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에. 의사도 자기가 병원 차리든지 아니면 페이닥터로 가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판검사도 마찬가지요. 법원에서 검사나 판사로 월급 받든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 차려가지고 자기가 법률 사업을 하든지 뭐든지 다 월급쟁이 아니면 자기 사업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월급쟁이 가기는 너무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내가 자기 사업이라고 뭔가 하려고 하면은 자본이 들어가야 되고 자본이 있더라도 까먹어버릴 위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자본 사업을 해야 되고 자기의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그저 몇 사람 소개하고 몇 사람 소개하고 부지런히 가서 교육 한번 받아보자 같이 들어보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는 아니지만은 그 중에 몇 사람은 나보다 더 절실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이 일의 체질이 더 맞는 사람이 분명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보는 거야. 이 사업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그것이 희망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일 하기 싫어도 하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하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밑에 오는 사람 중에도요 마음에 안 들어도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그러면 이 일은 돼요 안 돼요? 되죠. 이것도 대책이 안 서고 저것도 대책이 안 서고 뭔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싫어도 할 수 없이라도 오는 사람이 앞으로는 점점점점 더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점점점점 더 많아져요. 군대는요 체질에 맞아서 가는 게 아니고요 군대를 안 가면은 더 체질에 안 맞는 영창을 가야 되기 때문에 군대를 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업이 체질에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은 더 체질에 안 맞는 가난이라는 것에 붙들려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이 나는 체질에 잘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냥 거기 있어도. 그런데 차라리 가난하고 돈 고민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차라리 이 사업 가지고 씨름을 한번 해보는 것이 훨씬 낫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 국민의 회원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천만 세대가 있습니다. 4,700만 얘기하는데 세대 수로는 천만 세대요. 그러면 한 세대당 한 명이 회원이 되면은 천만 회원이 대한민국 땅에서 만들어지고 모두가 다 우리 제품을 쓰는 전 국민을 회원하겠다는 것이 마지막까지 저는 목표로 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보다는 빨리 될 것 같아요. 제 계산보다는. 이제
누가 봐도 정말 정도를 가는 회사,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마케팅을 책임질 회사로 이제는 우리가 든든하게 자리 잡았고 전 세계 시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부족할지 모르지만은 서로가 같이 도와서 해나가면은 정말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